황태의 갈비구이를 만들어 봤는데 저는 황태의 고기 갈비가 따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황태로 갈비를 갈비 만든 거였는데요. 네. 그 명절에 근데 저는 아무리 그 많이 먹고 나서도 또 찾게 되는 게 생각나는 게 라면을 먹고 싶은데 아하. 저만 그런 거예요, 신석 씨? 라면. 맞습니다. 아, 일단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네. 왜 그 있잖아요, 막 돌고 돌아서 막 끝에는 칼칼한 그 진한 네. 그 국물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누구나 그래요, 한국 사람이면. 그래서 네. 오늘 끝으로 칼칼하고 뜨끈한 국물 요리를 하나 하면은 완벽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어허. 선생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동태탕 이제 끓여봐야죠. 아, 동태탕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냄비. 동태탕인데 선생님 또 네. 바쁘십니다. 네. 준비 다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이제 재료 보시면 동태 제가 두 마리 다 손질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뭐, 내장, 네. 보니하고 이리 이제 넣어주시고, 콩나물, 무, 그 다음에 뭐 고추, 호박, 두부,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네. 돼요. 네. 동태는 근데 그, 우리 이지연 씨가 주부라서 많이 이제 사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잘 고르실 것 같아요. 동태는 네. 일단 눈가를 봐야 됩니다. 동태 눈가리 되면 안 돼요. 그쵸, 선생님? 아, 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동태가요. 네네. 동태마저도 이게 손질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동태하고 눈 마주칠 일이 잘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판단이 어렵거든요. 네. 말씀이 맞는데요. 우선 네.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흔히들 이제 마트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동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두 제품 색깔이 확연히 다르죠? 네네. 네. 한쪽이 좀 붉은데요? 약간 소름끼치. 오른쪽. 네네네. 화면에서 왼쪽이네요. 네네. 아가미와 이제 눈을 살피기 어려우니까 네. 제가 오늘 절대한 동태에서 피해야 할 걸 알려드릴게요. 네. 네, 먼저 이 제품을 보면은 이건 이제 냉동팬에 얼리는 과정에서 냉동팬에 오래 노출이 돼서 마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아~ 네, 그래 보면 색상도 약간 불구스름하고요. 맞아요. 이쪽 제품은 약간 하얗고요. 네. 이 제품을 보시면은 이제 수산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 과다 글레이징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게 네. 뭐예요? 아, 그거는 이제 수산물의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뿌려서 얼리는데 이게 과다하게 작업되어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약에 만드실 기회가 있어서 네. 하고 하면 손에 이렇게 물이 묻어나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뭐든지 과유 불급이 적용돼서 적당히 표면에만 물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이 좋습니다. 이 절단면을 보고 고르면 된다니 정말 진짜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 네. 사실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 그 이렇게 네네. 좋은 동태를 고를 수 있는 그 꿀팁이 혹시 또 있을까요? 네. 끝으로 이제 제품의 100g당 가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네. 동태가 내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절단되어 있을 때 내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네.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또 이렇게 해서 예. 보시면은 네. 여기는 내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사실 못 먹는 부위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내장이 제거되어 있는 것들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훨씬 이득입니다. 내장에 빠져있는 동태로. 자, 그러면은 현명하게 동태를 잘 골랐으니 요리를 또 선생님께 부탁드리도록 들어가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오늘같이 이제 추운 날 딱이죠. 그래서 이제 손질된 동태, 그리고 이제 채소 준비됐고, 양념은 이제 고춧가루 하시고 된장 좀 넣으시면 비린내 제거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감칠맛 좀 내려고 이제 액젓도 준비했거든요. 제가 일단 물을 조금 끓여서 국물을 시원하게 내야 돼서 무부터 먼저 좀 잘라서 넣고 나머지 재료들 이제 할게요. 그래서 자, 납작납작하게 생선탕에 들어있는 그 무는 정말 맛있죠. 그래서 무 이제 시원하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멸치국물 좀 넉넉하게 무가 충분히 익으면서 이제 수분 증발이 될 거니까 네. 여기에다가 한 6-7컵 정도 이제 넉넉하게 이제 부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 이제 보시는데 자 여기 이제 혹시 동태에도 이렇게 지느러미가 간혹 손질이 되어 있어도 좀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위로 네. 이제 잘라서 이제 확인해서 이제 한번 우리 신성 바로 가위 듭니다. 네.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뭐 자르는 건 잘합니다. 네.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제주꾼이에요, 제주.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채소 손질. 그렇죠. 예, 손질 다 되어 있고. 일단 이제 호박 썰으시는데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무는 시원한 맛을 내고요. 그리고 호박을 좀 넣으시면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찌개 하실 때 호박 한 줌 정도 넣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박도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두부.
두부. 요게 또 국물에 들어가면 나중에 좀 납작해져요. 그래서 좀 도톰하게 쓸어주시고, 예. 고추도 이제 썰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콤 칼칼한 거 원하신다 그러면 청양고추, 매운 거 싫으시면 그냥 풋고추 이제 썰어주시면 되고, 요렇게 네. 쓰시고요. 어슷하게. 그 선생님. 근데 저는 네, 선생님 없죠? 사실은 네. 이 탕 끓일 때 네네 네. 될까요? 탕 끓일 때 살만 쓰는데 네. 그 뭐죠?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생긴 거 요런 거 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살만 넣으시면 좀 약간 시원하고 이제 개운한 느낌이고 네. 이제 고니하고 이리가 들어가면 맞아, 약간 고니, 좀 진한 이리. 느낌의 맛이 있죠. 아, 네. 그게 더 진해지는구나 맛이. 네. 근데 참고로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알탕 먹을 때 저 꼬불꼬불한 그 내장 부위를 고니라고 네. 네. 혼동해서 뭐, 쓰는 뭐가 경우가 뭐예요,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선생님 고니가 아니면 그건 뭡니까? 아, 사실은 이제 수컷 명태의 정자 주머니이고요. 아. 정식 명칭은 이리입니다. 그게 이리구나. 네. 그래서 사실 영양학적으로 뭐 특별히 더 우수하진 않지만 일단 식감이 좀 탱글탱글하고요. 맛이 고소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뭐 암컷 명태의 알집 부위가 정식 명칭이 바로 고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고니인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E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부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네. 선생님 오늘 그거 준비돼 있으니까 다 넣으실 건가 보네요. 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양념 보통 이제 고춧가루 풀고 뭐 여기다 마늘 넣고 이렇게 하시는데 양념을 다 혼합을 해서 넣으세요. 그럼 빛깔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이제 맛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 여기 이제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된장 있으시면 된장도 한 스푼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늘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생강도 좀 넣어야 되겠죠. 생강 넣어주시고. 자, 그리고.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네. 간은 개운하게 소금 간해요. 깔끔하겠다. 예. 네, 요게 이제 저는 감칠맛 내기 위해서 액젓, 멸치 액젓을 이제 네. 한 큰술 정도 넣고요. 그리고 집에 이제 아마 드시고 남은 제사 지나면 청주 있을 거예요. 아, 예, 청주도 이제 좀 넣어주시고. 과연 남을까요? 그리고 이제 후추. 네. 다 집에 있는 이제 쉬운 네. 양념으로 했는데 이때 혹시 양념이 너무 뻑뻑하다 싶으시면 멸치 국물을 한 두세 큰술 정도 이렇게 육수. 섞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금세 끓여도 빛깔이나 맛톤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아, 네. 아까부터 정말 냄새가. 아. 네. 맛있는 냄새가요. 아, 네. 지금 후각을 좀 자극시키고 완전히. 있어요. 확실한 가진 양념이 준비가 됐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끓이시면 되는데 네. 무는 이제 국물 붓간 10분 정도에서 충분히 익었다. 그러면은 익고 나서 팔팔 끓을 때 그때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예. 아, 예. 그렇군요. 네. 이제 양념. 네. 저는 이제 성미가 급해서 네. 원래는 생선을 먼저 넣는데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생선 넣고 하는데 근데 양념 푸시고 생선을 넣으시면 이게 생선의 비린내도 좀 더 잡아주고 생선 살이 좀 더 탱글탱글해져요. 네. 저는 근데 여태 그 고니하고 이리를 잘못 알았던 게 좀 충격입니다. 네. 자존심도 좀 상하고 많이 드셔보셨을 먹었던 거 잘못 몰랐다는 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좋은 명란 고르는 법이 또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죠. 네. 좋은 명란 고르는 법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한번 잡아주시면 확대해서 잡아주시면은 네. 여기 녹색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곰팡이나 그런 게 아니라 명태 쓸개 이음된 거거든요. 아. 예, 먹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이게 좀 쓴 맛이 나서 아. 이걸로 동태탕을 끓이면은 쓰디쓴 동태탕을 먹는 슬픈 일이 생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오른쪽 제품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쓸개 색깔이 좀 묻은 거네요. 그러니까 쓴맛도 묻었을 것이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약간 이제 불이 약해서 좀 들끓고 있는 데서 네. 팔팔 끓을 때 이렇게 이제 동태를 넣는 거죠. 문은 다 익었고 그래서 이제 동태를 넣어주시고 금세 익어요. 한 2, 3분 정도 이제 익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 국물 시원하게 하겠다고 처음부터 막 콩나물 넣으시면 질겨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분히 이제 동태살이 익으면서 위로 둥둥둥둥 뜨고 나면 이제 그때 남은 재료 넣으시는데 이때 이제 고니하고 이리 중에서 이제 간혹 이렇게 터지거나 한 경우들은 너무 일찍 넣으시면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아, 그 상태 보시고 똘똘하다 그러면 동태 넣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넣으시는 거고 좀 터졌다 그러면 충분히 끓은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끓었고 저는 이제 콩나물도 이렇게 이제 넣고요. 이야. 그리고 호박이랑. 자, 이게 호박도 이제 넣으시고 이제 고추도 넣고. 자,
그리고 선생님. 네. 이제 보글보글 하면 끝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보글보글 끓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부. 두부를 얹 찍으면 얘가 또 국물 다 흡수하니까 네. 마무리할 때 이제 두부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고 예. 이제 파 넣으시면 완성이에요. 아. 이야. 네. 아니 그나저나 네. 여정원 선생님 저 궁금한 네네. 게 있는데요. 워낙 그 전문가시니까 네. 뭐예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부위 우리가 모르는 거죠. 비밀 같은 거 하나 아. 좀 전문가는 어떤 부위를 좋아하세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이제 수산물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랑 동태탕을 먹으러 갔을 때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동태를 보면은 쉽게 이게 동태가 머리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아, 네 조각 정도가 나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는 주로 이 부위를 많이 먹습니다. 아, 거기에 살이 네. 많구나. 네, 그것도 그렇고, 이 부위에는 내장이 있어서 못 먹고, 이 부분은 꼬리라서 식감이 좀 별로입니다. 아. 아니, 그러면은 저기 회식을 하시면. 네네. 다 전문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수산팀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 그때는 엄청 다 잘 아시는 분인데, 서로 그, 아까 그 부위를 네네. 먹으려고 하실 텐데. 그럴 때는 제가 팀장이니까. 네. 네. 제가 떠서. 아, 팀장님이 먼저 손가락 대나요? 네. 아, 아니요. 제가 국자를 떠서 우리 김사원 고생하니까 꼬리, 전웅민 대리는 우리 심장이니까 여기 가슴 부위, 김지현 대리는 만일 많이 하니까 여기. 여기 나와 그냥 제가 마지막에 뜹니다. 국자를 제가 잡고 있습니다. 야. 실명을 언급하신 거예요? 예, 그렇네요. 네. 야, 국자권이 중요하구나, 여기 회식에서는. 네. 다 그 부위별로 네. 다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네요. 네네.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네. 딱 저 부위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리는 지금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완성돼서 저 이제 담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뚜껑 열어봤더니, 네, 이렇게 이제 보글보글 끓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팥 조금 남겨놨던 거, 이렇게 한 번 더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동태가 잘 익은 거 이제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럼 이제 그 완성판에 한번 또 담아 볼까요? 네. 와. 아니 그 옆에 그 고니도 막 이렇게 터져가지고 알이 막 튀어나오는데. 네. 와. 알까지 다 맞아요. 알까지 들어가면 좀 더 진하고 맛있죠. 와. 저 덩어리야. 네네. 4분의 3점. 아, 네 맞습니다. 저건데 360도 살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좀 쑥갓 또는 미나리 네. 넣으시면 풍미 살리는데 너무 센 거 넣으시면 질감이 좀 안 어울려요. 그래서 국물 좀 살짝 적시셔가지고. 네. 그 아까는 제가 기회를 못 봤지만 네. 좀 살짝 좀 기회. 네네. 여기 이제 한 그릇 제가 네, 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여기다가 네. 선생님. 제가 알이랑 특별히 네, 마음을 담아서 알까지. 신성 네. 오늘 생일이네 그리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야. 이번에 한번 국물 이렇게 드셔보세요. 와. 바로 그 아까 제일 맛있다는 그 네, 부위인가요? 네, 그 부분이랑 2번 네. 부위 드렸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랑 아유 안 되면 내려놓고 젓가락 또 쓰세요. 이거랑 알이랑 이거랑 알이랑 알, 해가지고 알. 아유 와 막 살 살이 막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 알 좀 살짝 네 됐습니다. 우와 콩나물까지 보이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유 아유 좋겠다. 와, 뜨끈해요? 와. 눈이 확 떠졌어. 시원하죠? 와. 약간 피곤했거든요. 네. 와. 자, 그럼 이제 완성판에 한번 올려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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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이야. 말이 필요 없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우. 네. 와. 자, 이렇게 명절 연휴를 마무리하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기 좋은 얼큰 동태탕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동태 살과 내장을 찬물에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뺍니다. 고춧가루, 된장, 청주, 멸치, 액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소금, 후춧가루, 멸치 육수를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시고요. 무는 한입 크기, 애호박은 반달 모양, 두부는 1cm 두께, 쪽파는 4cm 길이로 썰고 청양고추, 홍고추는 어슷 썰게 합니다. 냄비에 멸친 육수와 물을 넣어서 중불로 10분 정도 끓여주시고 무가 반 정도 익으면 양념장, 동태, 애호박, 콩나물을 넣고 끓이다가 두부와 고추를 넣습니다. 재료가 익으면 간을 확인하고 쑥갓을 넣어서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이제 준비한 모든 걸 이제 저희가 또 알려드렸는데요. 내일은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떡국과 만둣국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또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쉽게 끓이는 노하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